안녕하세요. 송탄 나누리 야생화입니다. 벚꽃들이 이제 많이 피기 시작했죠. 이렇게 오늘도 제가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분재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인데요. 정원에 심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크기는 어른 주먹만한 그랑 굽기입니다. 6만원이고요. 이쪽으로는 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4만 5천원입니다. 이 아이는 자엽봄꽃입니다. 자엽봄꽃 2만 5천원이고요. 이쪽으로 엔드레스 썸머 수국이에요. 네. 아직 꽃대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핍니다. 노지 월동인 참 잘 되는 아이죠. 엔드레스 썸머 6,000원이고요. 기본 포트. 찔레입니다. 찔레 색감 좀 보세요. 찔레 15,000원. 15cm분. 이 아이는 타이거 찔레. 이 아이도 15,000원입니다. 기본 포트가 아니고, 이 아이는 이렇게. 됐죠? 15,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15cm입니다. 목질화가 되어 있죠. 15cm, 15,000원씩 찔레. 수성 붓꽃을 이렇게 항아리 반쪽 쪼갠 데다가 이렇게 심어 놓아 봤습니다. 척수도 많이 늘고 또 이렇게 예쁘게 꽃도 펴주고 있습니다. 일본 수성 붓꽃입니다. 수성 붓꽃 15cm분에 12,000원이고요. 기본 포트는 5,000원입니다. 기본 포트 이렇게 이 아이도 이 분에서 오래 컸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수가 좋습니다. 토종아리 15cm분에 10,000원이고요. 사계 바람꽃 기본포트 3,000원입니다. 시계꽃입니다. 시계꽃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지금 꽃이 피면 이런 식으로 피죠. 자주색과 또 이렇게 보라색이 있는데요. 2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노지 월동이 안 되는 아이죠. 니길라 3,000원인데요. 꽃이 이번 주에는 이렇게 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피니아 노란색은 이렇게 프릴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흰색, 보라가 있는데 이 아이는 각각 3,000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붐도 노지 월동이 참 잘 되는 아이죠. 3,000원이고요. 아부틸론 4,000원입니다.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조롱조롱하니. 아부틸론 4,000원. 초아하 3,000원입니다. 굽기 보세요. 이렇게 굽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색단초 노지 활동 잘 되는 아이들 3,000원이고요. 황금새덤 3,000원입니다. 이쁜이 국화 3,000원이고요. 아프리카 붓꽃도 참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이렇게 포기수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붓꽃 5,000원. 도라이비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3,000원이고요. 겹 물망초 3,000원이고요. 블루세이지입니다.
루세이지 기본 포트 3,000원씩이고요. 이렇게 기본 포트입니다. 3,000원입니다. 겟모밀 3,000원이고요. 기본 포트 물매화. 물매화도 3,000원입니다. 향패랭이. 색감이, 여러가지의 색감이 있어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3,000원이고, 흑심패랭이. 흑심패랭이도 3,000원이고요. 이렇게 꽃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격고강입니다. 격고강이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향기가 많이 나는 아이죠? 24,000원입니다. 기본 포트는 4,000원이고요. 꽃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옐로우 엔젤 7,000원씩이고요. 미니 메발톱 기본 3,000원이고요. 나비수국. 나비수국이 지금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비수국 4,000원입니다. 크로산드라 3,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계속해서 꽃을 올려주는 아이죠. 꽃이 피고 나면 잘라주시면 옆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 아이도 3,000원이고 새우초 붉은 새우초 15cm에 8,000원이고요. 황금 새우초는 기본 포트 3,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모아신기 하면 참 예쁜 아이죠. 전무늬 비비추 10,000원이고요. 무늬 꽁의비름. 얘는 비닐 포트인데요. 포트가 되게 커요. 그리고 예쁜, 많이 이렇게 촉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00원이고 노지 활동이 잘 되는 아이랍니다. 로벨리아 3,000원이고요. 기본 포트입니다. 로벨리아 3,000원이고 아마사 3,000원입니다. 꽃은 이렇게 아메리카 블루처럼 이렇게 핍니다. 3,000원입니다. 누운 숫잔데 이렇게 커요. 누운 숫잔데 헹긴 누운 숫잔데 이렇게 큽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넓은 분에다 심었더니 하나 가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퍼져가지고 옆으로도 이렇게 퍼져서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또 꽃을 보겠지요. 누운 숫잔데 24,000원이고요. 구불림파 이렇게 15,000원입니다.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스테비아. 저칼로리 천연 감미료라고 그래요. 설탕 대신해서 많이 쓰는 아이죠. 햇빛도 잘 두고 통풍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두시면 또 이렇게 잘 크는 아이랍니다. 잎을 따서 먹어보면 허브처럼 먹어보면 그 단맛이 진하게 납니다. 이 아이도 3,000원이고요. 기본 포트. 가자니아. 가자니아입니다. 가자니아. 주황색, 노랑색, 흰색이 있어요. 각각 3,000원씩에 드리고 있습니다. 비댄스. 색감이 참 예쁘죠? 비댄스. 이 아이도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3,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사계절 꽃 피는 아이, 노지 활동은 안 되는 아이죠? 사계절 꽃 피는 아이, 담배초 3,000원입니다. 기본 포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물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죠. 노랑공이 3,000원이고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한참 동안 필 텐데요. 기본 포트에 3,000원이네 판매하고 있고, 찔레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예, 겹찔레 기본 포트입니다. 4,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얘도 겹찔레고요. 얘네는 벨벳 찔레입니다. 벨벳 찔레도 이렇게 작년에 거 묵은 거라서 튼튼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4,000원씩에 판매하고 있고요. 애기 봄부채 예쁘죠? 하늘하늘하니 애기 봄부채 4,000원입니다. 이스토마 별꽃 도라지라고도 불리운다 합니다. 3,000원이고요. 기본 포트. 황금 담쟁이 4,000원입니다. 예, 미니 담쟁이 참 아기자기하게 예쁩니다. 얘도 높은 분에 심어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줄기가 빨개 가지고 빨간데다 잎이 진한 녹색이네요. 미니 담쟁이 5,000원이고요. 겹 안개 3,000원입니다. 겹 안개는 이런 식으로 꽃을 피죠. 겹 안개꽃 쭉 올라와서 노지 활동이 잘 되는 아이죠. 겹 안개 3,000원이고요. 노란 무늬붓꽃 많이 컸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좀 있으면 꽃을 피워주겠죠. 노란 무늬붓꽃 노지활동 잘 되고 3,000원이고요. 향설초 다른 학명은 바코파라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은은한 향기가 있고 또 이렇게 핑크색, 보라색, 흰색이 있습니다. 향설초 3,000원씩이고요. 기본 포트. 아게라덤. 흰색과 보라가 있습니다. 15cm 분에 12,000원이고요. 이렇게 포기가 좋습니다. 12,000원. 이 아이는 사계절 꽃 펴주는 홍자기. 노지 활동은 안 되는 아이죠. 홍작이 이렇게 키도 크고 목질화도 되고 이렇게 새순도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참 특이하게 생긴 아이죠. 이뻐요. 참 자엽 다알리아. 잎이 자엽인데 노란색이 꽃피니까 멋있네요. 자엽 다알리아 8,000원이고요. 폭죽초 5,000원입니다. 기본 포트. 이렇게 포기가 좋습니다. 포기가 아주 좋죠. 네팔 양지 포기수가 많이 늘었네요. 이 아이도 네팔 양지 노지 활동 잘 되고 3,000원이고요. 모니빙카 3,000원입니다. 빙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매가 나왔네요. 꽃은 이렇게 피죠. 유매 12,000원 15cm입니다. 이 아이는 아이비제라입니다. 아이비제라 사계절 꽃피는 아이죠. 아이비 잎처럼 생겨서 아이비제라로 불립니다. 12,000원이고요. 15cm 뿐입니다. 이렇게 입니다. 15cm 분 12,000원이고요. 애기 해바라기 삼비탈이라고 하죠. 애기 해바라기 기본 포트 3,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가을까지 꽃을 계속해서 피워주는 아이죠. 노지 활동은 안 됩니다.
인파 브러시 5,000원이고요. 이게 신종으로 나왔는데 겹이에요. 이제 꽃이 굉장히 커요. 얼굴이. 인파 브러시 5,000원입니다. 분홍색이 있고 연보라가 있어요. 드레스업 라벤더 페추니아죠. 기본 포트 5,000원입니다. 향 가감이 3,000원이고요. 분홍 가감이 청 페랭이 3,000원이고 청 매화 붓꽃입니다. 청 매화 붓꽃 씨 발아도 잘 되지만 노지 월동이 잘 되는 아이죠. 3,000원씩이고요. 또 진청색 매발톱입니다. 진청색 매발톱 3,000원입니다. 프리펜지가 이렇게 예쁘게 펴갖고 있네요. 이 아이는 묵은둥이 카네이션이고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받으셨으면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묵히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